다이빙의 명소인 북면 도대리 용수 폭포에서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국제잠수협회 소속 잠수부 50여 명이 실무능력 배양과 동계 순항구조 훈련을 겸한 정화 활동을 벌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로 봐주고 들어가세요. 불어. 복지 보시고. 네, SNSI 어센스 강성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NS 강사 정명훈입니다. 내려가는데 저에게 출처하라는데 오히려 뭐다 시위는 붙지 않았고요. 쓰레기 정화자고 하러 들어갔는데 낙엽 위에는 깨끗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스다이빙 처음 했는데요. 물론 정화작업 목적으로 왔지만 실제로 들어가봤더니 낙엽이나 나뭇가지 정도 있고 쓰레기는 없어서 쓰레기 수거는 못했고요. 대신에 아이스다이빙 너무 좋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물속에 들어갔을 때 온전히 자신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자기만의 그 호흡을 느낄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물 밖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수중 환경 그리고 물고기들 이런 것들 보면서 재밌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SNSI 트레이너 안경훈입니다. 화장실 이용하시는데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갖고 숙소까지 갔다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중 화장실이 조금 더 이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은 다음에는 좀 더 활동적인 더 많이 더 많은 분들이 오셔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바뀌는 이 시점에서 여기 와가지고 뜻깊은 행사를 하게 돼서 정말 재미있는 체험이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를 다녀본 결과 가평의 여기 용수폭포가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물이 깨끗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활동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스쿠버 활동 및 그다음에 정화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친목과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